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은근 제가 아이유 팬이거든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건 있어요.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유튜브는 침착맨 보고 아이유 팬인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인정? 이거 인정 못하면 나 유튜브 못하지. 어? 인정이라고요? 제가 딱 올해 아이유님의 성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덕이라 함은 성공 덕후를 말하는 거죠. 언제냐? 바로 코로나가 경북과 대구에 탄골해서 조금 마음이 아플 때 패닉으로 만들 때 의사들을. 지금이야 코로나라고 하면은 20대들이 환절기 감기 취급하고 코로나 오히려 좋아. 내 면역을 시험할 수 있어. 오히려 좋아. 어차피 안 죽어. 어차피 나는 안 죽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정말 지옥이고 무서웠어요. 의사들도 정말 무서웠고. 왜냐? 이 바이러스가 연구가 전혀 안 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는 C형 간염처럼 몸에 한번 걸리면은 평생 몸에 남아가지고 존버하다가 딱 몸이 약해지면 다시 발현돼가지고 막 괴롭히는지 아닌지 연구가 안 돼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또 사망률이 어떤지, 침으로 인한 감염인지 공기 감염인지 이런 것도 다 연구가 안 돼 있던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 당시 의사가 믿을 거라고는 방호복 딱 하나였어요. 어쨌든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진짜 아비 교환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전 좀 맞아야 해요. 그 테스 형은 히포크라테스가 아니고 소크라테스죠. 진짜 이제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연구가 안 된 병을 상대를 한다는 건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방호복 대신 가운을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어떻게 잘 해결돼서 뭐 당연히 방호복이 나왔지만 갑자기 그런 공문이 나왔을 때 느낀 의사들의 감정을 서술하시오, 열자로. 능커녕 진짜 그 당시에는 전화가 빗발치고 카톡으로 별의별 문자가 다 오고 난리 났었어요. 야 방호복 지불을 안 하는 건 사실이냐? 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진짜 엄청나게 문자가 왔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 저 서울 한복판에서 여신이 나타납니다. 무슨 여신이냐? 우리 아이유님.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아이유. 인스타 최고의 스타 이지금. 대한민국 최고의는 아니지만 나의 아저씨에서 굉장한 연기를 펼치신 이지은님. 싱어송라이터 아이유님. 갑자기 우리 아이유님이 방어복을 그쳐! 그래서 이제 다들 의사들이 난리가 났죠. 와 대한민국 의사는 아이유 말고 없다. 난리 났습니다. 물론 다른 거 기부해주신 분들도 감사했지만 그 당시에 그 이슈가 좀 왜 내가 성덕이냐? 너 너는 대구 갔어? 대구 안 갔잖아. 왜 이렇게 생생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다른 지역에서도 어쨌든 코로나 근무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을 했죠. 아이유님이 방호복을 기부하기 전에는 아 오늘 방호복 오늘 코로나 검사한 날이네. 방호복 입어야 되네. 아 좀 무서운데. 근데 딱 아이유씨가 내 방호복 기증하자마자 어? 오늘 방호복 대회네? 어? 오늘 아이유님이 선물해주신 거 입는 거 아니야? 어? 오히려 좋아. 어렸을 때 여러분 샤니빵 먹으면은 그 샤니빵 안에 스티커가 남겨졌어요. 피카츄라 이츄 바이리꾸 쿠키 포터풀 야도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찾는 뽑기 맛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저 방어보고 뽑기란 거지. 처음에는 이제 쌓여있을 비닐에 쓱 듭니다. 그래서 남들 안 볼 때 그렇게 봐요. 이렇게 남들 안 볼 때 딱 들고. 왜냐? 혹시 아이유님 사인이 있을까봐. 여러분 근데 있었게 없었게 당연히 없어가지고 제가 실망을 했냐? 아니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러면은 절대 아이유님 사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방호복이 아이유님이 사인하신 건지 아니면 저 방호복이 아이유님이 기증하신 건지 모르잖아. 현신협처럼 이 방호복이 네 방호복이냐 은 방호복이 네 방호복이냐 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저 생각에는 어? 이것도 아이유님 준 거 같고 저것도 아이유님 준 거 같아. 생각을 바꾸니까 다 아이유님 준 거 같은 느낌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이유님 선물 못 받아봤죠? 그럼 받았다 이겁니다. 요새 코로나가 재유행하려고 해요. 2차 웨이브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게 무섭냐? 코로나 그 별거 아님. 그거 완전 약한 거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독감과 함께 걸리면 어떨지는 몰라요. 그죠? 이 독감 환자랑 코로나 환자랑 동시에 오기 시작하거나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걸린 사람이 오게 된다면은 좀 사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사태가 복잡해진다는 의미는 의료마비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의료마비? 까짓거 뭐 의사랑 간호사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희도 돈도 받잖아 라고 하실 텐데 코로나 추가 수당은 민간 병원에서는
잘 안 봤습니다. 그리고 맞는데 요새 그때 그 고발을 당한 사건 이후로 의사들 좀 그만두기도 했어요. 소수지만 상도 안 주고 돈도 추가로 안 주고 내 목숨은 좀 내놓고 욕을 엄청 처먹고 그러면 우리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이런 인식이 퍼지면 안 되지만 소수의 의사들 상처받은 의사들이 조금 생겼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의사들을 도와달라, 돈 달라, 기부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을 잘 지키시고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